자, 2025학년도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 봅시다. 자, 1번부터 3번. 자, 난이도가 쉬운 질문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 난이도가 좀 어렵다. 같이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3번을 보면은 독서론 지문이죠. 선생님이 독서 영역 시험을 볼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독서론 지문을 무조건 제일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글 읽는 감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 있는 걸 앞으로 배치하고, 자신 없는 걸좀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운용을 하라고 했죠. 자, 1번에서 3번에서 하나라도 틀렸다. 죽여버릴 거야. 다 맞았지? 선생님, 제자 중에도 이런 거 틀린 친구 있습니까? 나 오늘 얘 처음 봤습니다. 너 오늘 다 처음 봤잖아. 얘는 내 제자? 얘는 아니에요. 근데 내 제자는 다 맞았어. 아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제자인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지금 독서론 지문에서 그것도 3점짜리를 빡 하고 틀렸네. 자, 이 지문은 선생님이 굳이 읽으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낮고 쉬웠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문제는 1, 2, 3번 중에 없어. 그나마 3번이 좀 적용하기 문제라서 그런데, 적용하기. 이 어렵니, 이 문제가? 위에 나온 세 가지 나온 거 있지? 세 가지라고 하는 게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그것만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맞을 수 있었던 문제야. 자, 1, 2, 3번은 엄마랑 해. 알겠죠? 자, 그다음 4번에서 7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독서 영역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총평에서 다 얘기했어. 총평에서 얘기했으니까 총평 안본 친구들은 반드시 보고 와야 돼. 난이도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었다. 1, 2, 3번 풀 때만 해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괜찮았을걸? 오, 쉬운데? 막 이랬죠? 그 다음 4번에서 7번. 사회 지문이죠? 자, EBS 연계 지문입니다. 1, 2, 3번 독서로는 비연계였고, 이건 연계 지문. EBS의 과두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EBS에서는 정치 영역 분야인데, 요거를 이제 경제 영역으로 끌고 와서 과두제적 경영,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지문이네요. 어렵죠, 이 지문? 이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는 이 중에서는 6번? 오, 6번. 죽여버릴 거야.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추론 문제는 이제 변형일치 문제다라고 했죠. 문장 자체를 지문에서 그대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변형일치 문제라는 얘기는 지문의 내용하고 말 바꾸기. 말 바꾸기 정도 살짝 있는 거지. 선택지 2번 봐봐.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주식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가 틀린 거지,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공통점인데 차이점으로 내버리는 거야, 선택지를. 잘못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오답률 탑10 안에도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그러니까 요 지문은 아빠랑 해. 아빠들이 스톡옵션 이런 거잘 아실 거야. 경제에 관심 많으시면. 알겠죠? 여긴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8번부터 11번. 여기서 문과 학생들은 살짝 맛이 갈수 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지? 이럴 수 있거든? 요, 여기 뭐야? 너 이과니? 이과였나? 화학하니? 아, 근데 이제 공통과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죠. 공유결합 막 이런 거. 공통과학이라 하면 문과 학생들도 배웠단 얘긴데.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거야, 여기 나온 말들이. 야, 너네 외고. 너네 문과잖아. 처음 들어? 아, 그럴 수 있죠. 이 지문은 필요한 부분, 좀 어렵게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문단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알겠죠?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서 같이 읽어볼 지문은 사실 논리학 지문이야. 가나영 지문. 그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문이과 공통으로. 자, 요 과학 지문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 분석하는 걸좀 보여줄게.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쓱 읽으면 아무 생각 없는 점수가 나온다. 이런 지문을, 지문의 길이는 길지가 않지. 한 바닥짜리인 건데,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플라스틱, 오케이. 어? 왜 이러지? 안 돼! 으악! 아, 난 끝났어. 풀어보자. 8번. 기억이 나지 않는군. 다시! 시간 안에 때려 죽여도 못 풀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독해를 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문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잖아. 자, 일단 8번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죠. 이거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9번. 기억에 대한 이해. 이럴 때는 일단 위치 확인을 하라고 그랬지. 기억. 중합 과정. 아, 그렇다면 중합이 뭔지. 제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겠구나.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독해의 목적이 뭐다? 이해다. 근데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해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80%. 한 20%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찾아서라도 맞추면 된다. 알겠죠? 근데 이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이 지문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절반은 될 수 있어. 그럼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찾아서라도 풀었어야 된다. 문제 9번 별표 치세요.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상당히가 아니라 오답률 전체 1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 얘 맞았네. 막 다 틀렸습니다. 9번 막. 이거 이과 애들도 많이 틀렸더라고. 넌 문과에 이과야? 문과예요? 어. 이과 학생들도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오답률 전체 1위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3점짜리인데 9번보다 오히려 쉽죠. 특정 문단 하나에만 걸려 들어가는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와나. 선생님, 보기박스 문제는 뭐 찾는 거라고 그랬지?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지문하고 겹쳐 들어가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문과의 교집합만 딱 잡으면 그 다음은 일치 문제로 돌변한다. 3점짜리가 어려워서 3점이 아니야. 애들이 이런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3점짜리 많이 맞았는데 2점짜리에서 많이 틀렸어요. 저 바본가요? 바보 아니야. 3점이 난이도가 높아서 3점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보기박스가 딸려있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 한 배가 더 필요해.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돼. 그러니까 3점을 주는 거야. 어려워서 3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수학하고는 달라. 수학은 어려운 애들이 4점이잖아. 근데 국어는 어려운 애들이 족족 3점이냐? 그렇지 않아. 오답률 탑10을 봐봐. 3점짜리가 몇 개나 들어있나? 그렇지 않아. 알겠죠? 지문과의 교집합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외국인 전용 문제죠. A와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은? 문맥적 의미. 뭐 보고 풀라고 그랬어? 앞단어. 앞단어의 성격을 비교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했으면 안 틀렸을 거라고. 알겠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좀 핵심만 볼게요. 특정 문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을 만한 문단을 집중적으로 볼게. 자, 1문단. 1문단에서 비문학 독해에서 해야 되는 건 중심 화재 파악하기. 아,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구나. 플라스틱이 뭐냐? 이거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 아, 나도 대학 가면 성형할 건데 그 성형일 것 같냐? 이렇게 주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그냥 플라스틱 개념 나온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문단. 여기 이제 중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유결합 키워드가 나오지. 세 번째 줄 보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 분자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원자야.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답니다. 개념 정의 키워드. 비문학 독해를 할 때 개념 정의를 내리거나 작은 따옴표가 쳐 있으면 100% 문제에서 물어본다.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 정의를 하건 작은 따옴표가 있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있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그 두 개면 한 쌍이잖아.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 그 다음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니까 머리에 담고 가야 된다. 개념 정의 내린 단어를 담고 가지 않으면 후반부 독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이게 다 EBS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일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요거 최외곽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하다. 다 EBS 연계 내용이야. 지금 이걸 보면서도 어 진짜요? 이랬던 친구들은 EBS 공부를 안 했거나 대강 했거나 그대로만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1교시에 작살이 날 것이다. 독서 영역도 EBS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 된다. 알겠죠? 최외곽에 8개가 있어야 안정상태가 된다. 일단 요 내용까지 제대로 읽어냈어야 그 다음이 이해가 돼. 우리가 같이 읽을 거는 요 아랫부분이거든.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친구들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다 읽고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으로 장악해서 한 방에 모든 내용을 기억한 후에 선택지를 볼 필요 없다고 그랬지. 잘라. 자른 다음에 일치 문제 같은 걸 제끼면서 가. 다 읽고 보면 그것도 틀리잖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문제 8번을 보면 선택지 1번. 이게 방금 두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이야. 중압 얘기. 지킬 수가 있죠. 그 다음 선택지 3번. 플라스틱. 열과 압력으로 성형되는 거 나왔지. 제끼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일치 문제는 안 틀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이제 핵심인데 한번 볼게요. 자, 폴리에틸렌이 나와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 얘가 중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애래. 자, 봐봐.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탄소 두 개 그리고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서로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네는 서로니까 탄소, 탄소 이렇게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이중결합이 뭔지는 앞에 나왔었지? 그리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탄소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 얘 각각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결합을 한다.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의 구조인가 봐. 이걸 이해를 잘 했어야 돼. 야, 오히려 나보다 니네들이 이런 건 이해를 더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고1 때 공통과학이라는 걸 배우잖아. 거기에 다 나온 내용이죠, 이런 게 사실은. 자, 봐봐. 탄소. 문과 이과야. 이과? 탄소가 그 원자 기호로 뭐냐? 어우, 똑똑해요. C. 뭐의 약자야? 카본이야? 카본이야? 오, 똑똑하네. 자, C. C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중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이중결합.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각각의 탄소 원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단일결합. 수소는 뭐야? H는 뭐의 약자야? 어, 하이드로겐이야? 어우, 똑똑해요. 자, 봐봐. H 두 개 얘네랑 이렇게 단일결합을 한다. 각각 H 두 개랑 단일결합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런 화학식이라고 하니? 화학식은 아니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이거 봐봐. 이거 이중결합, 이중결합.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쉽다. 얘네가 똑같은 강도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봐봐. 이중결합이 이렇게니까 두 개잖아. 그중에 하나는 짱짱한데 하나는 좀 헐거운가 봐.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또 복잡하면 문제 한번 풀고 그러면 또 하나 날라가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자, 다음 문단.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문단. 여기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끝났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럭저럭 잘 오다가 지금 읽을 요 문단에서 마탱이가 가는 거지. 자, 에틸렌의 중압에는 중압이 이제 분자가 막 연결되는 걸로 했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생님, 처음 들어요. 나도 처음 들어. 이과는 들어봤어, 이거? 이과도 처음 듣는 데잖아. 공평하네.
과산화물 개시제. 열을 흡수하는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7개. 몇 개가 있어야 안정 상태라고 그랬지? 8개. 그러니까 불안정하구나. 불안정하면 이제 얘가 안정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린다고. 알겠죠? 이 불안정한 원자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이제 불안정해. 최외곽에 이제 7개밖에 없으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열 결합한다. 여기서 마탱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마탱이가 갔을 때는 선생님이 어떡하라고 그랬어? 딱 문장을 읽었을 때? 뭐지?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한 번만 다시 읽어봐. 문장을 분석적으로. 한 번만 다시 읽어봐.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넘어가야 돼. 그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찾아서 풀 수밖에 없어. 계속 쳐다본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 불안정한 원자는 왜? 최외곽에 7개니까 8개 있어야 되는데. 안정을 원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려요. 저 봐봐. 이중결합 중 예를 들면 얘가 밑에 있는 애가 약하다고 치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간격 벌려서 써볼게. 이중결합이 돼 있는데 하나는 짱짱하고 하나는 헐렁하다고 그랬잖아. 얘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하나를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뭐가? 불안정한 원자가 과산화물 개시제인 거지. 그러니까 개시제는 한쪽 끊어버리고 그리고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 이 두 개 중에 이제 한쪽 얘라고 치자. 얘 얘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단일 결합을 해요. 여기에 개시제가 결합하는 거야. 개시제가 여기 한쪽에 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7개 있었는데 단일 결합하면서 전자 하나를 공유하게 되니까 8개 돼서 안정돼 버리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다른 쪽 탄소 원자는 누구냐면은 봐봐. 얘 말고 누구 말하는 거야? 얘, 얘. 얘도 지금 이중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금 끊어져 버렸잖아. 그럼 얘도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좀 안정된 상태를 원할 거 아니야, 이제. 탄소 원자,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돼요. 왜?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얘도 안정을 원할 거 아니야.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한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거. 지금 앞에서 설명한 요거. 알겠지? 또 다른 에틸렌의 이중결합 부분을 하나를 끊어버리고 쥐가 거기 가서 끼어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에틸렌 분자가 뭔데요? 이거잖아. 이게 에틸렌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불안해.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에틸렌 이렇게 생긴 애를 또 만나가지고 야, 나 불안하니까 안 되겠어. 너 꺼져. 그래놓고 하나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다른 에틸렌 분자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제 불안하니까 얘는 이제 누구랑 반응하느냐? 다른 에틸렌 분자 하고 결합을 해요. 그렇게 치면 생각해봐. 다른 에틸렌 분자는 얘 때문에 또 걔도 불안해졌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왜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에틸렌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에틸렌의 탄소 이중결합에 하나를 잘라갖고 지가 거기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다른 애는 또 이중결합에서 한 부분이 잘렸으니까 걔도 또 불안하잖아. 그럼 걔 어떡하겠어? 또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제3자가 또 불안하잖아. 또 할 거 아니야. 무한반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중결합이었어. 하나가 잘렸어. 여기 개시제가 여기 결합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불안하잖아.
그 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그게 다른 에틸렌이야. 그 걔랑 결합해. 그럼 다른 에틸렌이 또 불안해지는 거야.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걔는 또 다른 제3자를 찾아. 연쇄 반응. 알겠죠?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이 이제 연속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슬 형태가 돼요. 오케이?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계속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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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계속 가는 거야, 이제.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 무한반복이니까 결국 하나는, 끝에 있는 애는 불안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그런데 그런 애들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둘이 만났어. 이제 딱, 이제 공유결합하면서 안정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 반응이 멈춰요.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머리를 열고 들어. 나는 싫어. 그냥 에틸렌이란 말 자체가 싫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 중화과정, 결국 이 중화과정,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였냐면은 여기 나온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이 내용. 알겠죠? 이걸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이 관련 내용이 문제 9번인 거죠. 일단 8번은 그냥 가볍게 답 쓰고 갑시다. 이 문단에서 잘라서 풀었으면 8번의 답은 4번이 나오지 그냥.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가 아니고, 과산화물 개시제 자체가 열을 흡수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 탄소와 결합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자, 그다음 문제 9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오답률 전체 1위.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 2번 쓰겠다. 아, 애들 2번 쓰겠구나. 선생님 시험지 봐봐. 선생님 이게 다푼 거거든? 여기 보면 답은 1번을 썼는데 2번 옆에 어떻게 돼 있니? 살짝 체크가 딱돼 있지. 선생님 문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푼 시험지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답에 해당하는 건 답이 딱써 있어. 근데 오! 이 선택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거야. 매력적이야. 그럼 거기다가 딱 체크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딱 써놓지. 애들은 이걸 썼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일단 최소한 3, 4, 5번은 안 써야 된다. 3, 4, 5번은 뭐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갖다 꽂아도. 2번 썼어? 그렇죠. 나오는 선택지니까. 자, 일단 쉬운 선택지부터 한번 볼까? 선택지 3번 봐봐.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끊어버려. 선택지 끊어 읽고 키워드 잡기. 그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맞죠? 불안정? 그러면 또 안정되려고 무언가를 찾고, 그다음 또 불안정? 이거니까.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끊어봐. 이게 불안정한 탄소 원자죠?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그게 연쇄 반응 사슬을 이루는 거잖아. 맞아요. 제끼고.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끊어봐. 이건 뭐냐면 에틸렌 분자가 이거잖아. 탄소들 사이에 탄소와 탄소는 원래 이중 결합이었잖아. 근데 이게 요 개시제 때문에 잘리고 얘랑 단일 결합하죠. 그지? 단일 결합이 되면서 이제 사슬의 성장 과정이 계속 되는 거지. 맞아요. 제끼고. 그래서 이제 1, 2번이 남는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쓴 선택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슬의 중간에, 사슬이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 그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밑줄 쳐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자,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하는 결합. 말 바꾸기 해야지. 선택지 할때 선생님이 고득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택지 끊어읽기, 말 바꾸기.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결합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단일 결합. 그렇게 말을 바꿔봐. 그러면 사슬 중간에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자, 앞에 보세요.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얘랑 얘네. 그지?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요거 하나 내놓고 하나 내놓고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 존재한다. 자, 잘 봐. 원래 이중 결합이었는데 하나가 잘렸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요 약해서 잘렸잖아. 얘는 과산화물 게시제와 단일 결합을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한쪽은 일단 단일 결합 알겠지? 그럼 다른 한쪽 얘도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얘가 다른 애를 또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 다른 애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에틸렌을 찾아서 단일 결합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단일 결합, 여기 단일 결합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지 2번은 맞아요. 오케이? 이건 지문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1번 선택지 봅시다. 성장 중의 사슬은 끊어봐.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불안정한 탄소 원자인데,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얘를 말하는 거겠지. 이 이중 결합이 끊어지고 얘는 이제 게시제하고 결합을 했잖아. 그 얘가 이제 난 어떡하지?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양쪽 끝부분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한쪽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성장 중의 사슬은 한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10번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이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바퀴,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거. 포인트만 보자.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결정 영역이 뭐냐? 나란히 배열된 거다. 결정 영역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출제위원 입장에서 3점을, 자, 3점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런데, 이거 봐. 출제위원이 3점이다. 딱 주니까. 아, 됐습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비문학 보기박스 문제 풀이의 기본이지. 이것만 생각했으면 너무 쉬워. 결정 영역 특징 요거. 그다음 문제 10번을 보면 봐봐. 선생님 결정 영역이란 말이 없잖아요. 바보냐고. 가하고 나가 있는데 나가 뭐냐면 직선형 구조인데 한 방향으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 아, 여기 나가 결정 영역이구나.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았구나.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았으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11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은? 야, 봐봐. 설마 이걸 틀리진 않았겠지? 맞았지, 이 문제는? 11번을 보면은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자, 문맥이 이렇게 되지. 뭐뭐에서 접하다. 뭐뭐에서 접하다. 3번.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 시를 교과서에서 접하다. 이거예요. 그런 형태로 갈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어. 알겠나요? 이렇게 풀면은 절대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 지문. 그 다음 이제 12번에서 17번 논리학 지문인데. 자, 요 지문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장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논리학 지문을 이어가면은 얘네가 맛이 갈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 12번에서 17번 보겠습니다. 아, 나라에서 이제 킬러 지문 없다고 했으니까 킬러 지문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킬러가 아니면 어떤 게 킬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 킬러 지문에 가깝다라고 할게요. 킬러 지문에 가까운 준킬러라고 할까? 알겠죠? 아마 출제위원들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뜨끔했을 거야. 애들 입장에서 니네가 솔직히 이 지문 보면 킬러 지문이라고 안 느껴지냐? 킬러라고 느껴지지. 과거 기출에 어려웠던 지문하고 비교해도 어렵지. 근데 이제 그나마 평가원 입장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은 뭐냐면 지문 특정 구간이 도저히 애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아.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지. 자, 12번에 17번 가나영 입문 지문입니다. 윤리학 플러스, 그러니까 철학 플러스 논리학인 거지.
일단 문제 분석해 볼게요. 자, 12번 가에 나타난 A여의 입장, 관점 파악하기 문제. 네 입장 말고 A여의 입장. 그러면 일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가를 읽으면서 중간중간 풀든가 기억력이 좀 딸린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약한 친구들은. 또는 가를 다 읽거나 서풀든가. 이 문제를 나까지 끌고 가는 순간 이 기본 문항도 틀리게 돼. 알겠죠? 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세요. 13번 A로부터 추론한 내용. 추론 문제는 변형 일치 문제다. 사실상 말 바꾸기 정도만 잘 극복해주면 된다. 말 바꾸기만 대응을 잘해주면 됩니다. 추론 문제 한번. 하나. 그러면 일단 위치 확인해. 나의 끝부분에 있네. 쉣이네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끝까지 가야지 뭐. 자, 14번.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야. 뭐 이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야. 그러니까. 저 일치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야, 여섯 문제짜리 중에는 일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일치 문제야. 근데 이것도 윗글을 읽으니까 가와 나를 포함하잖아. 그렇다고 진짜로 윗글을 읽고 가 나를 다 읽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꼭 평소에는 말을도 안 듣는 것들이 이런 건 말을 잘 들어. 지문 위에 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야겠다. 다 읽고 이제 물음에 답해볼까? 망하는 거야. 어? 전략적으로 봐야지. 얘도 가 읽고 한번 잘라가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하시오. 위치 확인 한번 쓱 하고 기억이 어딨냐? 나에 있네요. 자, 15번 별표 치고. 그러니까 이제 오답률 4위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일단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문맥 확인을 잘해야죠. 이런 문제는 기억을 중심으로 문맥 확인을 잘해야지.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16번. 역시 별표 치세요. 오답률 전체 2위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일단 윗글하고 보기 박스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비교.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지문에 나오는 관점, 그 다음 보기 박스에 나온 관점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겠지. 공통점, 차이점. 알겠어요? 자, 문제 푸는 순서상 이런 문제를 마지막에 풀게 되는 거지. 자, 다음 17번. 문맥상 ABCDE와 바꿔쓰기. 외국인들 풀라고 낸 문제죠. 적절한 것은 바꿔 써봐. 그랬을 때 뭔가 찝찝한데? 그럼 다 지키면 돼. 얘 자연스럽다. 대신 넣어봤더니 자연스러워. 그럼 걔가 답이야. 알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지문을 다 읽어주겠습니다. 다 읽어줄게요. 야, 여러분들 시험지 보니까 이 지문에서 난리가 났네요. 그냥 막. 이야, 난장이 났습니다. 야, 냅다 찍어도 하나는 맞지 않나, 보통? 하나 맞았네? 이야, 냅다 찍었더니 하나 맞았구나. 여기 지금 시험지 초토화입니다. 여기서 초토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지문을 찍은 학생들도 꽤 있을 것이고, 그죠? 풀었는데 막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 재볼게요. 자, 일단 가부터. 가에 나오는 이 내용이 EBS 연계 내용이에요. EBS에 이게 나오지. A여의 철학이 나와요. 자, 보자. 자, 1문단에서 중심화제 파악하면 돼.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 이런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적 윤리학의 주제가 뭐냐? 뭐는 옳고 뭐는 그르냐. 알겠죠? 근데 그게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 근거를 파악해야 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면 돼. 안 돼. 누가 생각하기나 다 똑같아야 돼.
그러나 역접 접속사 별표 치고 그 뒤에 주목해야지.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어.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단 얘기죠. 말을 바꿔가면서 읽어야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아, 이름도 그지 같네. 에이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거잖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꾸며주는 형식의 개념 정의 걸어쳐봐요. 도덕 문장. 도덕 문장. 도덕에 대한 문장. 도덕이 뭔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을 도덕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 적합성, 즉 앞뒤 동격. 그러면 진리 적합성은 뭐냐?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성질을 갖는 것, 이게 진리 적합성이야. 알겠죠?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진리 적합성이야. 근데 에이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사례로 보면은 도둑질은 나쁘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이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도덕 문장인데, 도둑질은 나쁘다, 그런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아.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핵심을 간단하게 좀 봅시다. 이게 에이어라는 사람의 입장이 나오는데, 에이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덕 문장은,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진리 적합성 없어. 알겠죠? 도덕 문장이 뭐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정하는 문장이다. 옳고 그름. 얘는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그럼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참 또는 거짓. 자, 배워봐. 이것은 칠판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고? 이건 칠판이다. 누가 봐도 칠판이잖아. 이것은 칠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거야.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둑질은 나쁘다. 이런 도덕 문장은 절대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한번 난 풀고 나서, 읽고 나서 뭐 어휘 같은 것 정도 봐요. 한번 볼까? 문제 17번. 자, 객관적 근거를 수색하는 것. 수색해요? 근거를 수색해? 뭔가 이상하지 않니? 제끼고. 2번, 제시.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 좋아요.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러우면 답이야. 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 어휘적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 알겠어요? 자,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왜 이 단어가 맞는지. 아,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돼. 자연스러우면 답이야, 그냥. 알겠지? 자, 다음 문단. A어는 진리 적합성은 참 또는 거짓 이런 거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석적 문장 걸어줘봅시다. 문장이거나,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돼야 돼. 이게 분석적 문장. 그리고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종합적 문장. 이것도 괄호치고. 종합적 문장은 뭐냐면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야. 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가 좀 말이 어려운데 자 봐봐.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분석적 문장이거나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파악이 돼야 돼. 또 하나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 적합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이게 AI의 주장이야. 그러면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얘가 말했잖아. 그럼 도덕 문장은 어떻다는 얘기냐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도덕 문장은 경험적 관찰로 입증된다고 말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뒤따라 나오게 되겠지 이제. 알겠나요? 자 앞에 와봐. AI가 그랬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의 성격은 분석적 문장,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문장이어야 돼. 근데 도덕 문장은 그렇지가 않거든.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거든. 이 얘기는 분석적 문장으로 볼 수 없고 도덕 문장은. 그리고 경험적 관찰로 검증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이제.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 받아들였다. 즉,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아. 봐봐.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죠? 자, 예시가 나오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자, 선은 A이다. 이게 도덕 문장이래. 옳고 그름 판정하는 거. 도덕 문장, 옳고 그름. 자, 예를 들면 뭐 선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근데 A는 분석적이지 않다고 그랬어. 분석적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분석적이라면 수러, 서술어. 서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 포함돼야 돼. 이 A가 이렇게 포함돼야 선은 이거다라는 저 문장이 분석적으로 성립이 돼. 알겠나요?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야. 선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선은 그러니까 원자 같은 거야. 원자 같은 거 과학으로 치면. 이거 하나야 그냥. 그래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아. 왜? 얘는 그냥 더 이상 쪼개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A라는 개념을 포함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분석적이지가 않아. 그럼 선생님 손 봐봐. 분석적이지가 않아? 그럼 진리 적합성이 없어, 도덕 문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게 독해인 거지, 이런 게. 알겠지? 그 다음 나올 내용은 뻔하지 뭐. 경험적 관찰, 아이씨, 말을 왜 이렇게 썼어?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어?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니? 종합적 문장. 이걸 맞춰서 써야지. 종합적 문장. Sorry. 종합적 문장. 방금 전에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지? 이번에는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겠지 이제 또. 알겠나요? 자 보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 바꿔봐. 경험적 관찰로 검증되는 문장을 뭐라 그래? 종합적 문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왜냐?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맛을 보거나 이런 건데 선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어. 선이 눈에 보이냐? 먹을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종합적 문장도 아니야, 도덕 문장은. 자, 그럼 앞에 봐봐. AO가 주장한 건 뭐냐?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진리 적합성이 있는 문장이란 무엇이냐?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돼.
그런데 도덕 문장의 경우 분석적 문장이라 볼 수도 없고 종합적 문장이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진리 적합성이 없는 거야. 이게 에이어의 주장인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에이어는 주장한 거야.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장하는 중요한 게 나오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야. 감정 또는 태도 표현이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게 바로 도덕 문장이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도덕 문장인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얘기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걸 참거짓을 따질 수는 없어. 이런 얘기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더 보자. 그는, A연은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이 멍충이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를 해요. A여가 보기에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 저 멍충이들이. 왜 오해를 하느냐?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 이것만 제대로 구분했다면 안 헷갈릴 텐데. 저걸 구분하지 못하는 멍충이들이 저걸 오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뻔하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뭔데?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알겠죠? 선생님, 도덕 용어가 뭐예요? 첫 줄에 있었다. 선, 올바름, 이런 걸 도덕 용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선, 올바름, 옳다, 막 틀렸다,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적 용법.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그리고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 기술, 사실을 기술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도덕 용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덕 용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 하나는 표현적 용법이야.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또 하나는 기술적 용법이야.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표현이다. 기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술이다. 사실 기술이라고 쓸까? 사실을 기술, 서술하는 거다.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은 나쁘다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한다? 도덕 문장. 이렇게 말 바꾸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사실 기술이면은 요거죠. 기술적 용법. 알겠죠? 이건 도둑질은 나쁘다는 그냥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거야.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기술한 거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아니야. 그냥 사회가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것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아니야? 알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봐. 도덕 문장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거잖아.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라고 볼수 없는 거야, 이건. 오케이?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거야. 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요거는 도덕 문장이라고 볼수 없어.
도덕 문장 자체가 아닌 거고 그 다음 경험적 검증이 돼. 근데 경험적 검증은 가능해. 요거고. 반대로. 반대로란 얘기는 이번에 뭐 나올 차례냐면 표현적 용법이 나올 차례지. 그 문장이, 그 문장은 요거지. 도둑질은 나쁘다를 땡겨봐.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도둑질은 나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자, 선생님 손 봐봐. A어가 보기에 도덕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건 A어의 관점에 딱 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는 도덕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닌 거야. 알겠어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도덕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오케이?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빠 이거랑과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그거 나쁜 건데 이 얘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감정 표현이다. 알겠어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자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데 이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내가 도둑질은 나빠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감정의 표현이야. 나의 감정이잖아. 이 말하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기술할 수 없어. 이 얘기는 잘 봐. 도덕 문장은 결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 그 도덕 문장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어. 도덕 문장은. 이 얘기는 주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이라는 거야. 주관적이라는 얘기야. 주관적. 결국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주관적인 거야. 이해됐나요? 주관적인 거야.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왜 그러게? 1문단 다시 봐봐. 전통적인 윤리학 너네들이 이게 안 되니까 맨날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 1문단 봐봐. 그게 뭐였는데? 객관적 근거를 파악하는 거거든. 얘네의 기본 가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파악하는 거야. 근데 도덕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주관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보겠다?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뭐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참 이 가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12번입니다. 12번 보세요. 자,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지 1번 봐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끊어. 항상 선택지를 잘 봐. 눈으로 쓱 보고 제끼는데 내가 가서 물어봐. 너 지금 왜 제꼈냐?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래. 1, 2등급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 건 없다. 선택지 딱 잘라가지고 주어부의 키워드, 서술부의 키워드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객관적 풀이가 가능해. 기술적 용법 이거잖아요. 기술적 용법. 이건 검증이 가능하죠. 경험적 검증이 됩니다. 맞죠? 제끼고.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끊어. 표현적 용법 이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네. 그렇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맞죠? 제끼고. 3번. 주어와 수로의 의미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끊어. 선은 A이다 해서 수로가 선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분석적 문장. 맞잖아. 제끼고.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끊어. 그럼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이거지. 아,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 이거잖아.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함정이구나. 잘 봐.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이 말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건 이거야,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은 사실에 대한 게 아니야.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표현적 용법은 아예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 아닌데? 알겠나요? 답은 4번이요. 선택지 5번 쓴 애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너냐? 그래도 5번 쓴 건 나. 얜 3번 썼거든. 3번은 그냥 왜 안 되느냐? 때려 죽여도 안 돼. 3번 선택지가 먹으라고 준 거고 5번은 그나마 선생님이 푼 거 봐. 또 선택지 옆에 딱 체크가 돼 있지. 5번 선택지 보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끊어. 이거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은 요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세계에 대한 기술로 보니까 그런 거는 진리 적합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A어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이게 아닌데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인 건데 이런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쯤에서 문제 14번을 또 건드려야 되는 거지. 자, 14번으로 가봐요. 자, 선택지 1번. 진술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객관적이다. 포인트가 객관적이다. 선택지 1번.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있다고 보죠.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즉, 객관적이다. 맞죠? 제끼고. 2번. A어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 왜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즉, 주관적이다. 이거지? 맞다. 제끼고. 3번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밑줄 쳐봐.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 말 바꾸기 해봐. 진리 적합성. 이게 말 바꾸기가 돼야 돼. 선택의 3번 옳지 않다. 이거 봐봐. 얘는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아.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아. 이거 봐봐.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맞잖아. 제끼고. 자, 다음 진술 3. 전권 긍정식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말이 나오네? 그렇다면 얘는 지금 따질 건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가를 읽고 니네가 했어야 되는 일이야. 이 작업이 안 돼 있었다. 망한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가를 다 읽고 나서 와, 힘드네. 다 읽었다. 나 읽어야지. 이런 애들.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일단 최소한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12번 끝, 14번 절반 끝, 17번 끝. 한 절반 정도는 해결을 해놨어야 돼. 그 다음 이제 나를 보는 거지. 알겠나요? 가도 쉽지 않았는데 나는 지랄났어요. 나는 지랄났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요. 얘들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제 통합형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제 통합형이 뭐야? 유사한 주제를 다룬다. 근데 관점이 다르다. 가와 나에는 분명히 겹쳐 들어가는 주제가 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른 것이다. 가의 핵심 내용이 지금 뭐였지? 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니? A어의 이론에 대한 거였지. 나에도 분명히 A어의 이론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 차이인 거야. 나를 딱 보자마자 아, 나에도 A어의 이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주제 통합형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야 돼. 나는 가에 나온 A어의 관점을 비판할 것이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시험장에 가면 초토화될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이미. 근데 애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지금부터 하면 돼. 알겠죠? 야, 시작도 안 했는데 눈깔이 가 있으면 안 돼. 약간 어려운 거 나오면 너 설명해. 난 딴 거 할게.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데서 1등급이 결판 나는 거야. 쉬운 문제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되냐? 수학 2점짜리에서 결판나? 어차피 4점면 문제인 거야. 이런 데서 결판나. 알겠죠? 지안이 잘 봐요. 자, 봐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아, 논리학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죠.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윤리학의 특정 견해. 아, 뭐구나. A여구나, 이게. 아, 나의 내용은 A여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바탕으로 A여를 까주마. 이렇게 간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리학을 바탕으로 A여를 박살내겠다. 아, 역시 주제통합형 그대로 가는군. 선생님 말한 걸 명심해야 돼. 주제통합형이 같은 주제를 다루되 서로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진술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포인트가 뭐다? 논리학으로 A여 깔 거야. 이거야. P면 Q이다. 여기부터 싫은 거야 그냥. 아, P면 Q이다. 아,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이면 동물이야. 알겠지? 근데 신형균은 사람이야. 따라서 신형균은 뭐야? 동물이야. 이런 논증 과정. 이런 논쟁을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 키워드. 생각을 조금만 해봐. 전권. 자, 봐봐. P이면 Q이다. 이게 전권이야. 그럼 Q이다. 뒤에 나오는 건 뭐라고 부를까? 후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P이다. P가 아니다가 아니라 P이다잖아. P이다니까 전권을 긍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긍정한 거야. 전권 긍정. 따라서 Q도 성립하는 거야. 이걸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논리학이죠. 알겠지?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요거 P면 Q이다. 그리고 P이다라는 두 전제. 요 두 개가 전제야. P면 Q이다 전제 하나, P이다 전제 하나. 그리고 결론은 마치 연역 추론처럼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지. 알겠나요? 이 두 개의 전제가 앞에 게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다. 이런 거야. 사람이면 동물에 포함돼. 근데 신형균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신형균은 당연히 뭔 거야? 동물이야. 이런 게 전권 긍정식이라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논리학 지문은 선생님이 가능세계 지문이라든가 했었어, 수업 시간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00% 일단 개념어 중심으로 독해하라. 100% 사례가 따라붙는다. 그 사례를 가지고 대입해서 이해하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린이 집중해서 잘 봐. 기왕 와서 지금 해설 강의 보고 있으니까 펜 딱 들고 집중해서 잘 봐요. 펜 들고 포기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문장이 단독으로 하나만 있으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알겠지? 단독으로 있으면. 근데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말 바꿔봐. 그렇지 않다.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 사례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잘 봐야 돼.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해. 근데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단독이잖아, 단독. 단독으로 진술된 거야. 이 경우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하지만 위에 거 그대로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귤이 맛있다면 그 귤은 비싸. 이게 조건이고 결과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 거 아니야. 잘 봐. 귤은 맛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표현되면 귤은 맛있어. 나 귤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 그건 내가 귤이 맛있으니까 내가 그 귤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맛있는 귤은 비싸다라는 거지.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야. 이해. 전권 긍정식. 전권 긍정식이 P면 Q이다. 이거지.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자, 봐봐. P면 Q이다. 이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쉽게 말하면 귤이 맛있다면 이런 거. 피면 큐이다의 피와 피면 큐이다의 피라고 하는 건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감정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거와 피다의 피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표현된 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사용된 건 있다. 귤은 맛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야. 선호를 표현해. 근데 조건문 안에 들어간 P이면 Q이다의 P, 이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알겠지?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봐봐. 잘 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즉, P이면 Q이다의 P하고 P이다의 P가 이게 사실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저건 똑같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야.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걸 읽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단독 문장으로 쓰일 경우 P는 감정 표현이 돼요. 알겠지? 근데 조건문의 일부로 쓰일 경우 P이면 Q이다의 P 이렇게 될 경우 P는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단독으로 쓰인 P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P, Q, P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다면 전건 긍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나요?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종합하면은 전건 긍정식은 감정, 태도 이걸 드러낼 수 있다 없다?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함하면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지금. 알겠나요? 이런 얘기야. 자,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 잘 봐. 표절이 나쁘다면 이게 뭐야? P.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게 뭐야? Q. 표절은 나쁘다. 이거죠. 표절은 나쁘다. 그럼 이건 뭐야? P.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건 뭐야? Q. 이건 직관적으로 딱 보면 전형적인 전건 긍정식이기 때문에 맞아 보인다. 근데 잘 봐.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타당하다는 거야?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야? 타당하지 않다. 잘 봐.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자 앞에 봐. 감정을 표현했다면 표절은 나쁘다. 얘는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표절이 나쁘다면 이렇게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건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P와 이 P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므로 저 전건 긍정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이게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안 되는 거다 저거. 알겠지?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럴 줄 알았다. 에이어 나오네. 에이어. 에이어의 윤리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게 뭐였게? 여기 나왔잖아 여기.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이거야. 그러면 A어 말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도덕 문장의 경우에는 저 전권 긍정식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려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 버려야 돼. 감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게 성립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지?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 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지금. A어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거야. 알겠나요?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 왜또 나와? 한 명이 여기서 끝나줘야지. 행크스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또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일단 여기서 잘라서 저걸 풀어주는 거지. 기억과 관련된. 문제 15번을 풀어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 기억은 뭐냐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여기 나온 내용. 여기 나온 내용. 자, 선택지 1번.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끊어봐. 이거지.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거야. 정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잘 들어.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맞아요. 얘는 문제 제기한 거는 A어를 비판한 게 맞아. 근데 그게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 거냐? 잘 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권 긍정식이 잘 봐.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해서 A어를 비판한 거야? 아니야.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걸 이유로 해서 A어를 비판한 거야. A어의 견해대로라면 감정 표현 이런 거는 저거 전권 긍정식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이런 걸 근거로 비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이유가 틀린 거지. 이유가 그러니까 A어에 대한 비판은 맞지만 그 비판의 이유는 여기 나온 요거 때문이야, 요거. 하지만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 때문이지. 이 논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는 점을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뒤에 있는 요걸 이유로 비판을 한 거지. 도덕문장에는 감정인. 그렇다면 이거 감정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걸 베이스로 비판을 한 거야. 알겠죠? 자, 뭐 선택지 2번 봐봐. 기억에 따르면 끊어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끊어. 얘들아, 너네가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도덕 문장이 뭔지를 지금 또 까먹었을 거야. 도덕 문장이 뭐였지? 옳고 그름. 내 이어는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게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가 없어. 여기 나왔잖아.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런 논증은 타당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끼고. 3번. 기억은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끊어봐. 그게 전권 긍정식이 성립이 되려면 두 전제가 뭐냐면 봐봐. P면 Q이다, P이다. 거기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 즉, 앞에 P와 뒤에 P가 같아야 한다고. 근데 얘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앞에 P는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 뒤에 P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립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저게 같아야 성립한다라고. 알겠나요? 제끼고. 자,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 그래, 이런 도덕 문장도 있지만 요거 표절은 나쁘다. 그 앞에 나온 건 뭐였냐면은 기울음 맛있다. 개인적 선호. 요때도 성립한다. 맞죠? 제끼고. 왜냐면 귤은 맛있다. 단독으로 쓸땐 피가 되지만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그건 이거 피라고 할수 없다. 이런 거잖아. 맞다. 제끼고.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끊어. 요건 아직 안 나왔어.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은 뒤에 나오는 거지, 이제. 알겠나요? 자, 뒤에 볼게요.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위에 나온 표절은 나쁘다. 지금 나올 건 뭐냐면 행크스의 입장이에요. 행크스의 입장.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봐봐. 표절은 나쁘다.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라는 성격을 부여한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가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진술했을 때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가 없어. 화자가 그거랑 어떻게 무관하겠냐. 내가 표절은 나쁘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표절을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얘기야.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여기서 그렇지 않든 말을 바꿔봐. 위에서 말한 거.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뭐가 있었지? 조건문에 들어갈 때.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에 들어가든 그건 판단적이다. 표절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다. 나쁘다라는. 이해됐어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걸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판단이라고 보는 거야. A연은 표절은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력이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표절, 속성 부여, 나쁘다.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 문장의 본질은 뭐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거야. 표절은 나빠! 이렇게.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얘는 표절은 나쁘다. 이거를 판단적 문장으로 보는 거야, 행크스는. 근데 이런 말잘 봐. 도덕 문장을 비롯한, 비롯한은 뒤에 거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즉, 도덕 문장은 싹다 뭐다? 판단적 문장이다. 알겠나요? 이건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말 바꿔봐. 참 또는 거짓. 저거 뭐라고 그러지?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행크스의 입장은 A어의 입장과 같게 다르게 다르죠.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 얘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는 A어를 까는 거야. 저 위에선 몇몇 논리학자들 밑줄 친 기억이 A어 깎고 이번엔 행크스가 또깐 거야. 나는 어차피 A어를 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 지금. 알겠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표절이 나쁘다면 이렇게 해도 그것도 표절이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을 했대. 표절은 나쁘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얘 행크스의 입장. 행크스의 입장은 뭐냐면은 행크스는 여기서 말하는 요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저런 문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단적 문장이라고 그래. 판단적 문장. 이라고 얘가 정의를 내린 거야. 근데 판단적 문장이라고 본다면 표절은 나쁘다. 이렇게 단독으로 얘기를 하건 또는 조건문으로 얘기를 하건 표절이 나쁘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일부러 사용되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자, 배워봐. 아까 몇몇 논리학자들 밑줄 친 기억 애들은 단독 문장으로 쓰일 때와 조건문에 일부러 쓰일 때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행크스는 아이 그거나 그거나 사람이 판단 내리는 점에서 똑같은 거야. 똑같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 이걸 똑같다고 보면 전권 긍정식이 성립돼야 안 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은 성립이 돼.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해.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 나온 기억, 몇몇 논리학자들 같은 경우엔 단독으로 진술된 P와 조건문에 들어간 P는
성격이 달라 이렇게 본 거고 얘는 다르긴 씨 왜 달라 똑같지 이렇게 보는 거야. 왜 똑같냐? 둘 다 판단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이 뭐냐? 봐봐. P면 Q이다에 포함된 요 P. 그냥 P이다의 P. 뭐가 다른 것이냐?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잘 봐.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면 이거잖아. 알겠지? 이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화자가 이 말을 하는 화자가 대상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단적인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아. 그러니까 본질, 판단적 본질은 똑같은데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그냥 본질적인 것. 얘 본질은 이건데 그거를 어떤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 만약 앞에 있는 문장이 좀 어려웠으면 교수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하잖아. 다시 말해줄게. 너네 앞에 있는 문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다시 말해줄게.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니게 된다. 요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P이다라는 단독이나 P면 Q이다의 P 이면에 쓰인 P나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문제 13번 봅시다. 추론이지만 사실상 일치 문제야. 선택 1번.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그러니까 조건문이지 조건문.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끊어. 판단적이지 않다. 어차피 다 판단적이다. 단독으로 쓰이건 조건문으로 쓰이건. 알겠죠? 제끼고. 저기 봐봐. 판단적 문장이야. 단독으로 쓰이건 조건문의 일부로 쓰이건. 오케이? 제끼고.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됐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아니, 조건문에 들어가도 똑같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말 바꾸면 진리 적합성을 지닌다. 알겠죠? 제끼고.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에 일부로 진술될 때는 끊어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아이, 똑같다니까. 단독으로 쓰이건 조건문에 일부로 쓰이건 어차피 똑같아. 제끼고. 여기서만 해도 그냥 끝에서만 해도 뭐라 그러냐. 어차피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거야. 알겠죠? 자,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무관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여기서 말했잖아. 화자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가 없어. 제끼고. 답이 5번이죠? 표절은 나쁘다는 끊어봐.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은 그대로다. 그래, 여봐. 이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답은 5번. 이 문제는 비교적 찾아서 풀어도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야. 알겠죠? 자, 그다음 남은 게 이제 14번과 16번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지. 근데 14번은 두 개의 선택지, 세 개의 선택지를 제껴놨죠. 선택지 4번 보자. 진술 3.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그러니까 P를 말하는 거지. P. 너네가 아마 여기서 맛이 갔을걸?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가 뭐였지? 까먹었지.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가 뭐야? 그렇지. P면 Q이다. P이다. 요걸 말하는 거야. 거기 P, P. 요거.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기억에 있는 몇몇 논리학자들은 그걸 다르다라고 봤지. 근데 걔네는 A어를 비판하는 애들이지. 그럼 A어하고 기억, 걔네 논리학자들하고는 관점이 서로 반대지. 선택지 4번. 옳다. 옳다고 하겠냐? 옳지 않다지.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이, 이건 무조건 틀렸어. A연은 진리 적합성을, 도덕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될 수가 없어, 4번.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선택지 5번. 행크스는 뭐라고 그래? 옳지 않다. 어차피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된 때와 내용상의 차이가 어차피 똑같다. 맞지? 제끼고. 같은 맥락에서 15번의 선택지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행크스는 이렇게 말할 거야. 봐봐. 아이 피고 이거고 지랄이고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택지 5번. 기억은 애당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답은 1번이야. 자, 나 이제 16번이 남았는데 이게 오답률 전체 2위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떤 점에서 어렵지가 않냐면 잘 들어. 보기 박스는 지랄 났어요. 근데 선택지에서 묻는 포인트가 뭔지만 잘 짚으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애들 다 틀리는 걸 너는 맞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다 틀렸네? 진짜 다 틀렸네? 어떤 애가 선생님 원망하더라고. 아이씨 긴 거 쓰라며! 막 이러더라고. 제일 짧은 게 답이잖아! 막 이러더라고 나한테. 미안해요. 근데 선생님이 제낄 수 있는 거 제끼고 남은 것 중에 근데 그렇게 봐도 제일 짧은 게 답이네 얘는. 그거 틀리면 돼. 어차피 다 틀린 오답률 전체 2위야. 잘 봐. 선생님이 한 말 기억해봐. 선택지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쉬운 문제다. 즉 우리가 평소에 구기공부터 연습했던 선택지 끊어읽기 앞에 포인트 뒤에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잘 봐요. 자선은 옳다라는 건 자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야. 그렇죠? 폭력은 나쁘다라는 건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건 무언가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거야. 오, 이런 점에서는 얘랑 비슷하다. A요.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그치?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조건문. P면 Q이다. 또 시작했네. 이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봐. 찬성, 반대 이런 게 태도야. 자선은 옳다면. 자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태도지. 그리고 봉사는 옳다. 이것도 태도지.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다. 이런 얘기야. 말장난치는 거야 지금.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주관적 태도. 아, 이거는 참고짓이 없다. 참고짓이 없어? 그럼 뭐야 이거? 지문과의 교집합 뭐야?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알겠죠?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 P면 Q이다. 와 P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즉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하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건 비일관적이다. 잘 봐. 자선은 오라 라고 말을 해. 그리고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오라 라고 말을 해. 자 거꾸로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오라 라고 말을 해. 그리고 자선은 오라 라고 말을 해. 그럼 자동으로 봉사도 어때야 돼? 오라야 되잖아. 근데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건 이건 일관성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타당한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문장을 뭐라고 그랬지 위에서? 전권 긍정식을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이건 타당하다. 알겠나요? 근데 몇몇 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 알겠지? 자, 잘 봐. 선택지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끊어봐. 누구의 주장이게? A여. 갖다 써놔. A여.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자, 밑줄.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요거.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을 표현해. 이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이런 거.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이런 거. 요 조건문이 밑줄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이거 설마 지문에 나온 A연은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태도 동그라미 태도 주장은 잘라주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동그라미 쳐봐. 태도.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 통한다는 거야.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건 상충이 무슨 뜻이니? 서로 충돌한다.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냐? 주어부.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한다. 서술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둘 다 태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어떻다? 같다. 상충이 아니라 상통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상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유학이 빨라. 그건 유학이 빨라. 상충이 서로 다르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유학이 빨라요. 답은 1번이다. 알겠죠? 선택지 2번 봐봐.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끊어봐. 미술 쳐봐. 전제와 결론의 참. 그러니까 P면 Q이다, P이다, Q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즉 전권 긍정식을 논리학으로 보는 학자들.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밑줄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 이거 하나는 전제와 결론의 참으로 규정하고 하나는 태도로 규정하지. 둘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상충하는 거야. 알겠나요? 제끼고. 자, 쉽게 말하면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는 건 밑줄 친 기억의 몇몇 논리학자들의 입장이야. 걔네들은 그 조건문에는 감정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보기박사는 그런 얘기랑 다르다고. 자, 3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끊어. 키워드 잡아. 뭐야? 객관적 기준. 이거지. 누구의 입장이 이게? 전통 윤리학자들.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해도 돼. 객관적 기준. 서술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밑줄. 주관적 태도. 봐봐. 하나는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맞냐, 틀리냐? 틀리죠. 그러면 상충이죠. 두 개가 다르지.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근데 애들은 그냥 보기박스 읽으면서 무서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보여, 선택지가.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아무리 지문이 지랄 맞고 막 개지랄을 떠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길수록 딱 잘라 읽고 주어부와 서술부의 포인트를 잡아서 매칭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쉽게 풀려, 이 문제. 선택지 4번 봐.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끊어. 키워드 잡아봐. 선호. 선호가 뭐야? 좋아하는 거.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은 밑줄. 찬성. 찬성이 선호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상충하지 않죠.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5번.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끊어. 밑줄. 진리 적합성이 없다.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 밑줄. 참 거짓일 수 없다. 얘들아, 진리 적합성이 뭐야? 참 거짓에 대한 거지. 그럼 두 개는 어때? 상충하지 않죠. 왜? 같은 거니까. 이거라고 결국. 알겠나요? 여기서 하나 깨우쳐야 되는 거. 어려워 보이는 문제.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선택지 자체가 요거처럼 세 줄로 가는 거야. 하나의 선택지가 너무 길어. 작년 수능도 그걸로 변별력을 주었지.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선택지가 세 줄씩 이렇게 가버리면 애들이 선택지의 내용이 뭘 묻는지를 몰라서 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럴 때 방법은 지금처럼 선택지 끊어 읽고 주어부의 포인트, 서술부의 포인트 매칭. 거기서 인과가 성립이 안 되거나 앞뒤 매칭이 안 되면 걔가 잘못된 거야. 알겠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 풀었네요. 지문 분석 정리는 스스로 하고, 자, 독서 영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갑시다.